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.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그렇게 그 하야할 만큼 잘못한 게 뭐였냐고.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 사람들 잘못 쓴 거, 그것이 잘못했던 거 사과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임기 많이 남지도 않았어. 꼭 하야하라고 할 만한 그런 그 얘기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 달리 대통령도 다른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래서 저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